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치연구원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FMC 지금 회의 결과 22년 만에 빅스텝 이제 단행이 됐는데 뭐 시장 반응 굉장히 얼어붙었습니다. 네. 어저께 우리 장이 안 하고 우리가 나와서 얘기했으면요. 이렇게 뭐 나오는 전문가들 뭐 100% 다 또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네. 어저께 장이 이제 뭐 좋았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또 사실 안도에서 공포로 이렇게 바뀌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 장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샤워장에 바보 왔다 갔다 지금 뭐 하고요. 네. 또 데드캣 바운스냐. 그러니까 급락 중에 잠시 오르는. 아, 그러니까 높이서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한 번은 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냐, 아니면 오버슈팅이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증시에서의 이제 공포와 부정적 견해가 오늘은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이제 큰 게 뭐였냐면 이번에 특이한 게 뭐냐면요, 점도표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네.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더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뭐 우리 그 뭐 표현하기 쉬운 말로 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빡치게 대응을 했냐. 어허. 한마디가 제일 중요한 한마디가 뭐였냐면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네. 답을 뭐라 그랬냐면 매우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지금 뭐 야, 이거 꼭 잡을 수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 정도로 톤이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잡기 어렵다. 그리고 장기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가운데, 네. 그래도 파월을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파월이 이렇게 달리기 들어왔으면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장이 일어나기 전에 노동에 관한 숫자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네. 아니, 뭐, 이제 파월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생산성이 지금 7.5% 지금 떨어졌습니다. 네. 1949년 이후 최악의 지금 숫자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지금, 진짜, 고민하고 있는 노동비용이, 1인당 노동비용이 11.6%가 온 거예요. 그만큼 네. 임금이 올라간 거죠. 이것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고용시장은 튼튼하다며, 그러니까 인플레 잡을 거라며. 야, 이거 안 되겠다. 사실요, FOMC 그 회의 하기 전에 그 통계에 보면은 네. 90% 이상이 포지션을 중립화하고 있었어요. 1월달, 3월달에 매파적으로 돌리면서 랠리가 왔기 때문에 아, 요번에도 랠리가 오겠구나, 안도 랠리 오겠구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뭐 해석을 해보니까 파월 말 일찍 뭐 좀 믿지도 못할 것 같고, 고용시장 좋텐데 고용시장에서 또 곡소리가 나오는 그런 숫자들이 지금 나오니까 네. 여기에 지금 좀 과도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 장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이 이제 고로시 이제 우리 장으로 지금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이제 출렁거림이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요, 2021년 9월 이후에는 다섯 번이 있었는데 네 번이 FOMC 끝나고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떨어졌고요. 낙폭이 크고 그런 이유는요. 중립화를 해놓으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서 유통량, 움직이는 양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움직임에도 좀 이 낙폭이 커졌던 그러한 장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네. 뭐 빅스텝 결정되고 나면 또 눈에 이제 과시화되고 나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 불확실성이 그렇죠.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했는데 점도표가 또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해석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네. 그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시장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발표 나고서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요. 경기가 미국이 좋다고 믿는 투자자가 54%인데 네. 오늘 다시 조사한 걸로는 23%가 나왔어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갭이 너무 거예요. 큰데요. 네, 그러니까 네. 경기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너무 지금 큰 부분들로 차이가 나니까 네. 이 부분들은 하루 이틀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월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낙관과 비관론자들이 어떤 그 상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근거 좀 들어볼까요? 근데 일단은
그 낙관론, 비관론의 중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낙관론자들은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노동 수요가 공급을 지금 한 500만 개 이상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투자 심리가 아주 이제 피크아웃 극단적인 약세에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갈고 있었는데 비관론자는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야, 금리 올리면 뭐해? 이거 공급난으로 지금 비롯된 인플레이션인데,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 봉쇄한 거, 그거 중앙은행이 그거 뭐 어떻게 간수할 수 있어요? 안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태세가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아니 뭐 경제 좋다면서 왜 자꾸만 인플레이션에 뭐 이런 그러니까 이중적인 함의를 갖고 있는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다소 비둘기적인 이제 이 소위 말하는 75BP를 테이블에서 치웠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적으로 보인 거예요. 아 여보세요. 지금 매파가 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비둘기요? 비둘기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지금 월가를 공포로 몰고 가는 한 가지 지표가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5월 11일 날 네. 소비자 물가가 지금 나오는데 네, 네. 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언제 정점을 찍지? 이런 거에 대한 비관론이 섞이면서 네. 굉장히 어려운 지금 장을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저께 제가 출연했으면 어저께 제가 분명히 100% 저는 거짓말 했을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가자 뭐 이 얘기를 했을 건데 아 진짜 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다음 주에 이제 10일 새 정부 출범을 하지만 네. 시장은 그 앞서 말씀하셨던 11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거기에 사실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사실 그 직접 다녀오시면서 네. 들었던 얘기가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이렇게 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보시고. 네. 아니 근데 경기 침체는 이제 경제 성장률로 봤는데 마이너스 1.4였잖아요. 마이너스 1.4를 우리가 뭐 굉장히 분석을 해 보면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들로 인한 GDP 성장률 기여도가 3.4%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빼면요.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좋고 다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지금 계속 믿고 싶고 또 무역 적자가 얼만큼 이제 지속되느냐 부분인데 무역 적자라는 건 뭐 공급난 때문에 지금 그렇죠.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본은 탄탄하다 이거죠. 펀더멘탈이 움직인 게 아니고 수입이 많아지는 부분으로 인한 순수출의 증가로 마이너스 증가로 인해서 지금 경제 성장률은 네. 떨어지고 있고요. 그것만 조금 잘 관리를 하면 네. 괜찮지 않겠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이게 조금 뭐 생각같이 뭐 좋은 부분들이 안 나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짜 재미난 이 통계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6월 달에 75BP 네. 올리는 인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94.8%를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간에 파월이 안 한다 그랬으니까 그 숫자가 얼마로 떨어진 것 같습니까? 80%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파월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인플레이션 매우 주의하고 있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이랬는데 투자자들은 뻥이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동안 그 시장에서는 그래도 파월의 발언에 이제 움직이긴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못 믿겠다로 이제 가고 그러니까 있는 분위기. 뭐 실적으로 나와야 되고 네. 올라가는 상승률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뭐 진짜 과자 이름인 뻥이요로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신뢰를 잃어가는 네. 듯한 모습. 이거 어떻게 이거 신뢰를 회복해야 될지 그래요. 아마 지금 굉장히 망연자실하고 있을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없습니다. 그런 네. 지금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슬슬 올라오는 게 2007년 금융위기와 평행이론이다. 뭐 이런 네. 얘기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비교하면 뭐 거의 비슷한 얘기도 많고 1994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이제 많고 그런데 네. 자, 2007년은 유동성 파티가 그때도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네. 2007년은 그나마 술잔을 조금 빨리 치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야 2차 갈래 말래 네. 얘기하는 지금 도중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티가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서 간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어우 야
착 끊기게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50bp 올리는 등 지금 뭐 허둥지둥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네.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유동성 파티가 끝난 숙취가 지금 고스란히 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걱정이 지금 파월이 어떻게 하든지 이 난국을 타게 하는 얘기들을 나와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지금 실적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걸림돌이 뭐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5월 11일 날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금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흔들리면 야, 이거 조금 진짜 굉장히 내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제 펼쳐져 있고 지금 마침 지금 너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하는 금리 2% 인상은 네. 무조건 올해 올릴 것입니다라고 또 예측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빨라져야죠. 네. 빨라지면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 여력을 저기 확보하지 않으면 금리 역전이 되는 지금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차례 올려서 지금 1.5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뭐 50bp 한두 번만 오면 역전 또는 동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6월 달이 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5월 달에는 지금 올리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일단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는데 자, 2분기 물가가 지금 5%까지 예상하는 연구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 그러면 상단은 어디까지 하면 6%인데 그러면 우리도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월 21일 날 둘이 네. 하나 되는 부부의 날에 네.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수합 얘기. 네. 아, 지금 뭐, 그거, 사실 마지막 부분들, 마지막 그런 뭐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아, 꼭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환율을 좀 잡아주시는 게 사실 증시에는 보약 중에 보약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둘이 하나 되는 한미 동맹의 네. 굳건함을 보이면서 경제적인 모습, 통화 수합부 꼭 좀 달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